안녕하세요.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46회 시간인데요. 우리가 건축 공사 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5회 시간에는 건축 감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 체계와 또 여러 별표와 서식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46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감리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감리의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감리의 종류도 많고, 감리의 업무 내용, 또 감리 업무 대가의 산정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얽혀 있고요. 이게 또 건축뿐만이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여러 가지 법과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 회 걸쳐서 좀 해설을 하겠는데요. 저 역시 건축법 외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6회 시간은 비상주 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관련된 입법 예고 부분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관련된 내용을 후반부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감리 이외 비상주 감리 지정 요건과 허가권자 지정 감리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리의 종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 책임 상주 감리, 그리고 소방, 토목, 해체, 또 허가권자 지정 감리, 또 필로티 구조 감리, 설계 구도 구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상주 감리와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주, 책임, 소방, 토목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주 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는 누가 지정하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감리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은 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감리 대상이 아니고요. 이 허가와 관련된 모든 건축물은 우리가 감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리에 관련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자,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와 또 면적 또 공사 방식에 따라서 건축주가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허가권자인데요. 허가권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이제 이런 건축 허가를 내는 그런 정부의 책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꼭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야 됩니까? 예외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가 있고,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않아도 감리를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직영공사와 건설은 면허자 공사가 있습니다. 직영공사는 건축주가 바로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직영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설은 면허자 공사는 건설 사업자죠. 그래서 종합면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건축 공사업에 관련된 건설은 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하는 게 건설은 면허자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주 감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상주 감리 지정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비상주 감리 업무 실무 가이드북에 대한건축사협회와 부산광역시 건축사에서 발간한 내용을 참조로 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수 단독주택, 그러니까 한 세대 순수 단독주택에 관련된 감리가 되겠는데요. 비상주 감리니까 상주 감리가 아닙니다. 현장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건축사보가 상주에 있는 게 상주 감리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감리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비상주로 감리하는 것이 비상주 감리죠. 자, 순수 단독주택이 한 세대인 경우인데요. 단일 세대로 이루어진 순수 단독주택 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부터는 다가구주택이죠. 자, 여기에서 연면적이 나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니까 60.5평이 되겠습니다. 60.5평의 이하의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 이 부분은 이제
시공을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60.5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건설업 면허자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60.5평, 그러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를 하게 되면 건설업 면허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주가 직영공사, 건설업 면허자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모두 다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권자가 아니라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감리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건축주가 아는 다른 건축사한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권자 지정 외 감리죠. 이 부분은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느냐, 건축주가 지정하느냐, 이 부분에서 허가권자 지정 외 감리다. 이 내용이 보겠고요. 순수한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단독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한 세대와 주택 외 용도니까 뭐 근생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단독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건설 면허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주 직영공사를 할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입니다. 순수한 단독주택 한 세대 경우에는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아니고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독주택 한 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주택 외의 용도니까 근린생활시설이나 타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주 직영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외의 용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허가권자 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를 했는데 건설은 면허자 공사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필수사항이니까. 그런데 건축주 지정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수한 단독주택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단독주택 한 세대와 비주거의 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주거에 관련된 용도가 뭐냐면 순수한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지정을 할수 있는데,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가 초과한 비주거와 순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 외의 용도입니다. 주택 외의 용도니까 순수한 비주거의 용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등이 되겠는데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주 직영공사를 할수 있죠. 건축주 직영공사를 하게 되면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되겠습니다. 직영이면은 지정감리다. 순수한 단독주택만 예외고 무조건 200제곱미터 이하의 직영이면은 지정감리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령에서는 건축주가 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으로 가정을 하고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의 안전이라든가 이 내용이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 공사를 살펴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공사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감리를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서 주요 공정을 잘 체크를 해라. 그래야만 소규모 건축물에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정감리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조건 건설의 면허 공사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200제곱미터 초과를 하게 되면은 건설 면허가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보면 뭐냐면 주거 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주거 용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한 건물에서 살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 용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택 외의 용도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상관없이요. 공동주택은 무조건 건설은 면허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되겠습니다. 주택 외의 용도와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니까 이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은 건설은 면허자 공사,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주택 및 다중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분양이나 임대 목적, 세대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예외조항이 있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분양, 임대,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그리고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뭐 단지형 다세대라든가 단지형 연립주택에 해당되겠죠. 여기도 보면 다세대주택이 나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나오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 부분은 모두 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건설은 면허자가 공사를 해야 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건설은 면허자가 공사해야 됩니다. 면적하고 상관없습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이 주거용 건축물은 무조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시공자가 공사를 해야 되고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인데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죠.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부터 사업 승인 대상이고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은 50세대부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진행하게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나 다중다가구주택은 무조건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49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이렇게 복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아주 커도 건물의 면적이 아주 커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가 아닌 좀 큰 규모의 건축물 같은 경우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라든가 책임 상주 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감리 지정을 받으시면 상주 감리 요원을 우리가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는 우리가 쭉 공부한 것처럼 주거용 건축물은 무조건 허가권자가 지정을 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면적과 세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2020년 10월 8일 날 시행하는 게 법이 이미 개정이 됐죠. 그래서 10월 8일 날 시행을 하는데 아직 시행령은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입법 예고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건축법 25조 5항에 법이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건축물을 설계한 자가 감리자까지 같이 지정할 수 있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 신기술이 있습니다. 신기술에 관련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신기술이냐 신기술이 아니냐 이거를 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신기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이면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10월 8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신기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러니까 보유한 자니까 설계자가 될 수가 있겠죠. 건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사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0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역량 있는 건축사 항목이 나오죠.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이 내용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과 그리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에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법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를 했고요. 이미 8월 17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종료가 됐죠. 종료가 돼서 10월 8일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늦어도 공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9월에 공포를 하니까 9월 중순에는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19조 2의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시면은 6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6항을 보시면은 방금 말한 신기술이죠. 그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죠. 자,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기둥이나 내력벽이나 그리고 주 계단, 그리고 바닥, 지붕 틀, 보 이런 내용들이 주요 구조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이 주요 구조부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신기술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일곱 번째 항목이 뭐냐면 바로 역량 있는 건축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도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날부터 최근 5년간이죠. 5년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모 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5년과 공모전이 나오죠. 공모전.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산업진흥법은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정부와 지자체, 시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입니다. 입상입니다. 입상. 당선이 아니고 입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5년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이면 그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를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 제가 이 입법 예고된 내용의 게시판을 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한다. 또 개선을 해달라.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포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또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의견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굉장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8월 17일 날 종료가 됐고 9월 중순에 입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9월 중순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주 감리 지정 요건에 관련 내용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비상주 감리에 관련된 용도와 또 건설은 면허가 필요한 내용, 또 용도와 규모, 또 주거 용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고,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주거 용도가 들어가면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 그리고 순수한 단독주택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된 내용일 경우에는 주거 용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야 되고, 순수한 단독주택만 예외 사항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 예고된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사항에 관련된 내용도 좀 공부를 했는데, 9월 달에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46회 시간에는 비상주 감리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리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